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번 주부터 초중고가 방학에 들어가죠. 이미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한 학교도 있다고 하고요. 이제 주말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더위와 학업에 많이 지쳤을 우리 학생들, 모처럼 푹 쉬면서 여름날에 멋진 추억 많이 많이 만들면 좋겠네요. 오늘 첫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릴게요. 호수를 바라보면서 힐링하고 승마에서 양궁까지 다양한 이색 체험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속초 영랑호로 떠나보시죠. 저는 지금 속초를 대표하는 호수 영랑호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호수를 제대로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하는 즐거운 영랑호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임다인입니다. 말을 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도시 속초. 속초 영랑호 주변에서 만나는 이색 체험 어떠신가요? 동해바다와 설악산과 함께 속초를 대표하는 호수인 영랑호를 조금 더 짜릿하게 즐기고 모처럼의 휴식을 만끽하는 산책까지. 영랑호에서 신나는 7월을 맞이해보시죠. 여기 승마장 아니에요? 저 말 타는 거예요? 대박! 와! 어머! 아니, 그러면 저 오늘 직접 말 타볼 수 있는 거예요?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말 타기였거든요. 와, 저 오늘 소원 성취하네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바로 제가 탈 수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처음부터 말에 올라탈 순 없죠. 기본을 배우고 말과 친해진 다음에 가능한데요. 진두리 리포터보다 조금 일찍 승마 체험을 위해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승마 체험은 리더십을 키워주고 근력과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 아이들에겐 꽤 추천할 만한 스포츠. 공부 스트레스도 말과 함께라면 시원스레 날려보낼 수 있죠. 허리를 고추 세우고 말과 하나가 되어 한 발, 두 발. 아이들이 꽤 잘하는데요. 짧게 잡아. 저쪽에도 똑같이. 이쪽에 똑같이. 왼쪽으로 할 때는 왼쪽을 딱 하고 오른손을 풀어주고. 그렇지. 반대로 풀어주고. 그렇지. 허리 앞으로 숙이지 말고 항상 몸은 약간 뒤로, 어깨 뒤로 약간 넘기는 듯이. 말을 타면서 아이들은 많은 걸 배웠답니다. 말을 직접 이제 타보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에요? 맨 처음에는 말이 막 저를 물 것 같고 막 꼬리를 때릴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타보니까 안 무섭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이랑 함께 이제 둘만의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네. 근데 좀 말이랑 친해진 것 같아요? 네. 무슨 아바타처럼 교감한 것 같아요. 교감했어요? 네. 이게 고삐를 잡아서 뒤로 땡겨야 되잖아요. 뭔가 좀 아플까 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고삐를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좀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다인입니다. 말을 타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타면서 직접 영상으로 오늘의 추억을 남기고 있었는데요. 맹구. 맹구로 정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저는 요거. 요거 해보겠습니다. 네. 왼발을 올리세요. 왼발이요? 네, 왼발 올리고 네. 손을 한 손 잡으세요. 네. 오른발을 절로 뒤로 차나서 넘겨보세요. 네. 아이고. 여기가. 네. 손을 잡으셔야 돼요. 네. 아, 감사해요. 한 번 더. 벌집 바로 내려. 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아. 말 이름은 뭐예요? 이 말은 흑말이고요. 네. 흑우. 흑우요? 흑우야, 잘 부탁해. 우리 흑우는 몇 살인가요? 사람 나이로 좀 많은데요. 네. 아마 이 방송 보시고 네. 또 많은 저처럼 성인분들이 네. 나도 말 타고 싶다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 성인분들한테는 또 이 승마가 스포츠로서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승마하면은 로열 스포츠잖아요. 최고의 그 스포츠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에서 그 말산업 육성법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적은 저렴한 비용으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마상무의 모습입니다. 이곳 속초 영랑호에서는 신라시대 화랑들이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심신을 수련하기도 했다죠. 아, 그랬구나. 왜 그 옛날 선덕여왕에서 나왔던 그 화랑들이 활을 쏘고 말을 타던 곳이 바로 이곳 영랑호라고 합니다. 뭐 제가 정말 화랑처럼 멋들어지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도 활 쏘기 정도 조금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말 위에서 활도 쏘고 하는 이런 걸 정확히 뭐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마상무예라 그러는데요. 아. 마상무예는 말 위에서 창, 활, 검, 뭐 모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게 마상무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 전차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면서 칼이나 활, 창, 뭐 월돈이 이런 무기를 다룬 거 그걸 보고 마상무예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화랑들이 무예를 닦았다는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활 쏘기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승마 체험에 이어 활 쏘기까지 배울 기세입니다. 그거 줌통이라 그러거든요. 줌통이요? 줌통. 네. 쭉 밀어가지고. 네. 요 뒤에 거 보고 온이라 그래요. 온. 온. 온이. 이게 이만큼 당겨져야 돼, 이만큼. 아, 이렇게 뒤로요? 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냥 펴주면. 찾아. 왜 안 나가죠? 예상대로 의욕만 앞섰는데요. 애기, 이게 다예요? 제가 뭘 안 하는 거예요? 이 손을 놔야지. 아, 네. 놔야지 안 나가는데. 어디? 다시 한번. 오, 제법 잘하는데요. 아니, 이 정도라고요? 그렇죠. 와! 이건가요? 예. 아, 맞습니다. 나름 이 손맛이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신나게 즐겼으니 이젠 영랑호 산책 타임. 아, 정말 좋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말 타기도 하고 활 쏘기도 하면서 정말 에너지 가득 넘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분위기 있게 차분하게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저와 힐링 한번 해보실래요? 쨍하니 맑은 날도 물론 좋지만 차분히 내려앉은 분위기의 영랑호는 홀로 떠나온 여행객의 마음을 차분하게 어루만져주는데요. 호젓하고 낭만 가득한 길을 걸으며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시간. 여러분도 속초 영랑호에서 조금 이색적인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쪽에 있는 거는 꼬막, 내 쪽에 있는 거는 전복. 너는 꼬막 먹고 나는 전복 먹고. 야, 왜 저는 꼬막 먹고 선배님은 전복 드세요? 약간 열이 돌리지. 아, 돌려주세요. 저도 그래. 같이 먹어요. 먹었는데 요 꼬막은 빨간 볶음밥에 아~ 같이 먹고 전복은 하얀 볶음밥에 먹고. 재밌네요. 네, 이 음식 모양이 피자 한 판처럼 생겼잖아. 네. 그러니까 이 음식 이름이 이판사판이래. 이판사판. 진짜요? 지금 지어내신 거 아니죠? 아,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셨구나. 음식하고 이름이 그거 이상이 딱 들어맞네. 오, 이 뜨끈뜨끈한 이, 어? 이 담치 국물을 보니까 낮술이 생각나네. 이야. 감사합니다. 저는 꼬막을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 전복밥이다, 전복밥. 잘 먹겠습니다. 어때요? 고소하다. 맛있어요? 밥은 고소한데 전복이 쫄깃쫄깃해. 맛있어요, 이거. 제가 맛이 없으면 얼굴에 티가 다 나는데 걱정이 됩니다. 괜찮죠, 그지? 제가 완전 초딩 입맛인데 약간 초딩 맛이 너무 좋아할 맛이에요. 새콤달콤한 느낌? 승원아, 우리는 아무튼 동행이야. 우리는 미안합니다. 이 고추가 뭐지? 우리는 절대 이판사판 되면 안 된다.
어쨌든 공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사이 좋게 잘 가보자. I'm happy my cares have flown away a new day with nothing in the way and darling let's die. 야, 와, 이거는 뭔 줄 알아? 노래 아니에요, 노래? 맞죠? 회국수. 회국수. 이 국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 회도 국물에 넣어 먹는 거야. 전 세계에서 이래 먹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오. 맛있다. 어때요? 야, 회국수 시원하네. 성은이 니는 네. 오늘 이 바닷가에 오니까 생글생글 얼굴이 아닌데 그저 더 생기가 도는 것 같다. 아, 제가 또 워낙 물도 좋아하기도 하고 아 진짜 이게 울산이 바다의 도시구나 이런 걸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오, 우리 어릴 때 그 본 만화 제목이 마린보이거든. 오. 바다의 왕자 마린, 니 마린걸이다. 마린걸. 니 진짜 물가야. 아, 제가 그래서 오늘 의상도 이렇게 마린룩을 입고 왔지 않습니까? 야, 나도 봐봐. 쟤 이렇게 센스있게 마린룩 입고 왔는데. 마린룩. 아, 네이비. 난 네이비. 아. 비키자 이 바다 생명을 다하여 빰빰. 와. 졌다, 졌어. 야, 야 우리. 아, 진짜. 야. 과일까지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를 시키려면 어디 가야겠습니까? 걷기 하러 가요. 아, 아니죠. 요즘 누가 걷기를 하러 가요. 여기 앞에서 사진을 좀 찍는 게 아, 사진? 코스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나올 그런 오, 예쁜 사진. SNS에 올리는. 아, 해보셨어요? 그런 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아.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저희 포즈 뭐 할까요? 포즈 사이다가 토라진 뭐 이래가지고 이래. 갑자기 한 아저씨는 산에 갔다가 내려와 등산 갔다가 지금 얼음을 먹으러 온 아저씨 한 사람. 하나 둘 셋 찰칵. 제가 찍어드릴게요. 요즘 감성으로 제가 그래. 대박. 오, 와 제가 진짜. 아, 잘 나왔습니다. 엄청 잘 나왔어요. 와, 진짜 잘 나왔다. 나도 잘 나왔어. 우와, 멋있게 나왔네. 멋있게 나왔어. 와, 진짜 잡지 모델 같아. 와, 정말 잘 나왔어. 아, 저도 빨리 찍어주세요. 이게 정말 내란 이거, 말이야.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알았어. 알았죠?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김연아처럼 좀 해봐. 김연아처럼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옳지, 옳지. 잘하고 있어. 하나, 둘, 쓰리, 포. 예!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안 찍고 있는데. 아! 예쁘게 잘 나왔어, 그래도 봐봐. 아, 정말. 야. 오! 예쁘지, 그지? 아, 이거 아닌데. 놀랐구만, 이만하면. 아이, 지금 오등신처럼 나왔잖아요. 끝에 발끝을 맞추면 돼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아니네, 아니야. 원, 투, 쓰리, 포. 야, 우리 딸하고 똑같네. 우리 딸 사진 찍으면 맨날 뭐라 하거든. 야. 오케이, 오케이.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이런 데 다니는 모양이지. 이런 데도 다니고 하셔야죠, 이제.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되게 맛있다고. 선배님 좀 편하게 앉으세요. 왜 이렇게 정자세로 이렇게 벌 서는지 많이 불편하십니까? 이게 트렌드라니까요. 좋지 않아요? 뒤에 딱 보시면 이렇게 조형물도 있고 가운데 나무도 있고 딱 이렇게 배경으로 사진 찍으면 너무 잘 나오거든요. 감흥이 없으세요? 옛말에 그 먼 길을 갈 때는 그 친구와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듯이 내 혼자 다닐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제가? 그 내가 있나 우리 딸내미하고 네. 이 도 같이 다니는 게 좀 불편할 때가 많거든. 아 제가 불편하시구나. 그런데 아니
그 성은이가 내하고 함께 다니면서 또 유쾌하게 웃어주고 또 이제 뭔가 또 이제 좀 이 선배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또 이제 배려도 해주고 해서 너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예. 같이 다니니까 정말 좋구나. 좋았습니다. 예. 앞으로 또 저랑 가보고 싶은 데가 있으십니까? 너무 너무 많은데. 참. 아닌 것 같은데.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뭐 갑자기 이상한 거 사투리 같은 거 잘 쓰는데 사투리도 못 하겠고. 아니 왜 이렇게 긴장을 하셨어요? 이게 뭔가 특히 이 카페 이런 데 같이 앉아 있으면 이상하네.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지금 불편하냐 이래. 아니 왜 이래? 지금 사투리 안 하시는데요? 아 지금 포즈만 쓰고 있잖아. 포즈만. 네? 사투리 쓰고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 주시는 산에 갔다가 내려와. 아싸. 야. 네, 이번엔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커피 하면 여러분은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메리카노? 라떼? 하지만 진짜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에스프레소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이런 에스프레소를 다양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나 같은 미녀 커리어우먼한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필수지. 아, 시원해. 아, 역시 커피의 기본은 아메리카노 아니겠습니까? 아닌데요? 아니, 뭔데요? 뭐가 또 있어요, 커피에? 사실 일찍부터 커피 문화가 발달한 유럽에선 아메리카노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 유난히 한국에서 사랑받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젠 잠시 얼주가를 접어두고 에스프레소 향에 취해볼까요? 아, 커피는 아메리카노지. 아, 무슨 에스프레소? 아, 그거 쓰기만 할 것 같은데. 거의 한약 아니야, 한약? 아. 에이, 일단 먹어보라니까 그러네. 안녕하세요. 아, 에스프레소 먹어볼까? 아, 근데 뭐 이렇게 어려워? 아, 메뉴판 에스트라파차토 로마노 콤파나 피에노. 아니 뭐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뭐예요? 일단 여기 에스프레소 바라는 곳이고요. 에스프레소 바라는 곳이고요. 에스프레소 바요? 네. 바는 술 먹는 데 아닌가요? 사실 바리스타라는 커피를 내리는 직업 자체가 바리스타거든요. 여기서 알아보는 이탈리아의 바 문화. 바는 간편한 식사부터 커피, 술까지 무엇이든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의미합니다. 바에서 술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바텐더, 그리고 커피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하죠. 그러면 에스프레소 한 잔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원두를 갈아서 에스프레소를 내리는데요. 요게 또 포인트라고 합니다. 설탕이나 뭐 크림 등을 첨가해서 먹으면 훨씬 더 커피의 맛을 재밌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설탕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달콤한 설탕 한 스푼 위에 진하게 내린 리스트레토 원액. 사장님만의 시그니처 에스프레소입니다. 와, 전 진짜 곧 죽어도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오늘 에스프레소를 제가 처음으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과연 거의 한약 아니야, 한약? 아. 인생 첫 에스프레소의 맛은? 저는 사실 거의 한약 같은 걸 생각했거든요. 엄청 쓰겠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커피 향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느낌? 되게 고소하고 향기롭게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고 약간 설탕이 살짝 거들어주니까 그 향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맛있네요.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에스프레소랑 지금 제가 마신 에스프레소는 같은 거예요?
원두는 같은데요. 추출을 할 때 얼마의 굵기로 가느냐 혹은 이제 원두를 얼마나 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변화를 주면 아메리카노용 에스프레소랑 이제 에스프레소만 먹었을 때의 원두는 약간 되게 뉘앙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거 두 개를 사장님이 혹시 드셔보시고 네. 구분해 내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정말요? 못 맞추면 사장님? 네. 어떡하시겠어요? 맞추시면 어떡하실래요? 맞추면요? 맞추는 거죠, 뭐. 못 맞추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못 맞추시면 오늘 원하시는 커피 다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오늘 아주 제가 여기를 아주 그냥 탈탈 털고 오늘 자, 내가 이기냐, 사장님이 이기냐. 자, 여러분, 이 대결의 결과를 기대를 해주시면서 자, 사장님 뽑아주시지요. 네. 네. 사장님 뽑으면 안 되죠. 아 네. 그런 거야? 내가 뽑아야 돼요? 아니요. 커피빈 3개월 알바했었는데. 자, 바리스타의 자존심을 건 운명의 대결. 꼽힐까봐. 그렇게 가지 마.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아니, 이거 될 것 같아. 못 해봤어. 과연 사장님은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과연 사장님은 대장금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이 바짝바짝 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긴장하셔가지고 네, 오늘 틀리면 아주 상당히 지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커피 다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망설임 없이 드십니다. 참고로 요 잔이 정답입니다. 쉿. 뭔가 느껴지시나요? 아는지 모르는지 미묘한 표정. 아. 어렵다, 어렵다. 어려우시죠 지금? 네, 어렵습니다. 우리 사장님 과연 맞추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기서 오래 하셨으니까 맞추시지 않을까? 맞추실 것 같아요. 이 무한 지금 손님들의 지금 기대까지 한 몸에 받고 계신데 여기서 틀리면 이제 진짜로 이제 난감해지시는 거거든요. 진짜 정답 말씀해 주시죠. 에스프레소가 네. 요거고요. 네. 이게 일반 커피. 이게 아메리카노 네. 에스프레소요? 정답 말씀해 주시죠. 자, 에스프레소용 원액은 바로바로 사장님의 깔끔한 승리. 그러면 오늘 어떻게 다 돈 내고 오늘 마시는 걸로. 그럼 드셔보실까요? 내돈내산 커피. 자, 여러분 에스프레소의 오늘 또 신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에스프레소 커피들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먼저 요거서부터 이제 뭐였더라?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먼저 로마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로마나는요 여러분 레몬이 에스프레소에 퐁당 빠져있어요. 요거를 레몬으로 이렇게 설탕을 살살 저어서 레몬즙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툭 짜가지고 상큼하게 이렇게 먹는 거래요. 레몬이 들어간 에스프레소라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때요? 오, 요거 되게 신선한데요? 커피가 상큼해. 커피랑 상큼함이 저는 같이 어우러지는 단어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색다른 매력으로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매력 있어요, 이거. 카카오 가루가 섞여져서 그런지 되게 진한 다크 초콜릿 맛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꼼빤낫. 몽글몽글하고 달콤한 크림 너무 맛있고요. 끝에 약간 에스프레소가 살짝 올라오니까 약간 단순단순의 정석 같은 느낌? 그 밖에도 시원하게 슬러시처럼 즐기는 그라니타, 묵직한 크림 라떼의 맛, 오네로소까지. 에스프레소의 변주는 정말 끝이 없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커피면 커피지 왜 에스프레소라고 부르는 걸까요? 우리는 그 어원이 궁금해졌습니다. 익스프레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 개발이 된 게 증기를 통해서 고온의 압력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거가 원리다 보니까 고속 열차 할 때 그 익스프레스 그 단어에서 차안이 돼서 에스프레소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에스프레소는 데미타세라는 전용 잔에 마시는 게 정석인데요. 잔이 이렇게 작고 두꺼운 이유는 에스프레소의 향을 잡아두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쁜 현대인들에게 작은 쉼표가 돼주는 에스프레소 한 잔.
쓸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또 사장님 설명해 주시는 내용대로 먹어보니까 좀 아메리카노랑은 또 색다른 매력?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에스프레소에 또 다양하게 토핑을 해서 먹으니까 되게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는 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향기롭고 고소한 맛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춘천에서 이탈리아의 감성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에스프레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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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에서 가볍게 즐기는 이탈리아의 풍미. 오늘 에스프레소 한 잔 어떠세요?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오롯이 나를 마주하는 시간. 커피는 역시 자판기 커피 맛있어. 감성에 빠져드는 시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지은 씨. 네. 비 오는 날 자판기 커피도 매력 있지만요. 오늘은 더 매력 있는 커피를 만나러 갈 겁니다. 오,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비 오는 날 먹는 자판기 커피보다 더 매력 있는 커피가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가면 되나? 일단 이거 마시고. 감미로운 커피 향과 함께 나를 알아가는 시간. 커피에 흠뻑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원주에서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커피.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을 적시는 빗소리만이 감도는 어느 오후. 오늘은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네요. 이럴 때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아, 네. 그러니까 나 갑자기 이 노래 왜 부른 거야? 왜 알고 있지?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요. 커피입니다. 커피.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그런데요, 오늘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매력 있는 커피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그런데 커피가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이 즐비한데요. 두리번거리는 사이 많은 인파들 속에서 커피를 구입하는 사람 발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커피는 또 어떻게 구입하게 되신 거예요? 다 드립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뭐 인스턴트보다는 훨씬 맛있으니까 그리고 일러스트도 좀 이뻐가지고 샀어요. 커피, 맛으로만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향으로, 눈으로까지 즐길 수 있답니다. 원주 청년들이 모여 만든 커피. 맛도 디자인도 다양해서 시즌을 거듭하며 꽤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 커피를 구입하게 되셨어요? 이게 회사에서 커피 자주 마시는데 원주 특색이 담긴 커피라고 해서 한번 맛보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오,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디자인부터가 또 다른 커피랑 네. 차이가 있잖아요. 네. 한번 마셔봐야 알겠는데 다양한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원주 커피 시즌2에서는 지난 시즌 아쉬웠던 점까지 보완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세요.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커피 바로 이거였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나온 커피가 시즌2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시즌1에는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리는 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하시는데 직접 가보시기가 조금 어려운 거리가 있더라고요. 시즌2에는 우리가 직접 가볼 수 있는 데이트 장소나 명소 이런 것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행하시면서 이런 점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시즌1 때는 한 곳에 이제 원두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다양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2에는 7군데 카페 로스터분들을 직접 섭외를 해서 이 커피 한 상자에 7가지 맛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제작했습니다. 플리마켓을 뒤로 하고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원주 커피 업체로 선정된 로스터리 카페인데요. 커피 원두 본연의 깊고 진한 맛의 비결은 바로 이 로스팅 기술 덕분. 과테말라 안티구아 원두를 청년 사장님이 직접 볶아낸답니다. 아니 커피 향이 진짜 좋아요. 저는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약간 커피 향으로 온몸에 샤워를 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런데 원래도 커피 향은 좋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유독 향이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정말 오늘 같은 날에 한번 일단 밖을 보세요. 한번 안 마실 수가 없는 날이에요, 정말로.
촉촉이 내리는 빗소리와 바깥 풍경이 더해질 때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은 때론 삶의 여유로 다가오곤 하는데요. 일단 그 갬성이라 그러죠. 아, 갬성. 그 갬성이 한번 젖어보세요. 알코올에 취할 순 없으니까 지금 시간에 커피에 취해야죠. 커피에 취하고 갬성에 취하고. 아, 그럼요. 네. 왠지 커피에 진심이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네. 그럼 로스팅하면서 사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일정해야죠.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1분 1초를 놓칠 순 없어요. 커피에 진심인 사장님의 로스팅 실력 궁금해지는데요. 로스팅은 커피의 향미를 결정짓는 만큼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갓 내린 신선한 커피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우와, 너무 좋아요. 커피 한 모금, 그리고 창밖 한번 바라보고. 커피 향과 운치에 취하는 시간, 힐링이 따로 있나요? 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다른 청년 사장님의 로스터리 카페로 향했습니다. 운치 있는 이런 날, 커피 한 잔이 필요한 순간. 포근한 카페 분위기와 짙은 커피 향이 실내를 꽉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원주 남은 커피에 참여한 그 카페 맞죠?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리는 비가 무색하게 실내는 커피 향으로 따스했답니다. 이 카페에서 만든 그 커피는 어떤 게 매력이고 어떤 게 특징이에요? 처음에 이제 그냥 기본 블렌딩을 쓸까, 이제 대중적인 걸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더 그래도 개성도 뚜렷하고 특징이 있는 걸 쓰고 싶어서 그래서 이 담은 커피를 위해서 블렌딩을 하나 새로 추가를 해서 이제 약간 산미도 좀 나고 꽃향도 나면서 이제 가볍게 즐기실 수 있는 커피로 저희 준비를 했어요. 커피에 대한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정도 더 커지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처럼 이제 여러 로스터 분들이랑 청년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이제 커피가 아니어도 다른 이제 청년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원주 지역 발전에 이제 원동력이 되는 이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커피지만 맛과 향은 천차만별. 원주에서도 지역을 대표할 커피를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원주와 커피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살펴보니까 앞으로는 정말 원주 담은 커피가 원주를 대표하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원주에서 청년으로 살면서 재미있는 거리들을 찾다가 그 재미있는 거리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기획하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할지는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 재미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기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에 한 번, 맛에 또 한 번. 빗소리와 함께 빠져든 이 시간. 원주를 담아낸 커피의 매력, 여러분도 한 잔 즐겨보면 어떨까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 마늘. 음식의 풍미를 좋게 하면서 잡내를 없애주고 뛰어난 영양 성분까지 지니고 있는데요. 마늘계의 신흥강자로 불리는 홍성 홍산마늘을 아시나요? 크기는 물론 맛과 영양까지 월등하기로 소문난 홍산마늘의 매운맛을 확인시켜드립니다. 충남 홍성군 구항면, 긴 가뭄 끝에 장맛비로 대지가 촉촉해지고 농작물도 싱그러운 생기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이맘때 내리는 비는 단비보다 더 귀해 보약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요. 모처럼 농부들도 반가운 비를 맞으며 분주하게 밭으로 갑니다. 그런데 유난히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 보이는 이곳. 땅에서 뭔가를 열심히 캐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확하고 계신 거 뭐예요? 홍성마늘이에요. 지난해 10월 파종 후 겨울을 이겨내고 탐스럽게 마늘이 자랐습니다.
와, 근데 비호가 와서 그런지 흙 냄새하고 그 마늘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 코끝을 그 알싸한 향이 쏘는 게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오래간만에 비다운 비가 와서 저희도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 더 좋으시라고 요 일손 좀 보탤게요. 정말요? 네. 네, 그럼 고맙습니다. 요거를 잡고 그냥 이건 뽑으면 돼요. 쉽게 뽑히죠? 그냥 이렇게 잡고 앞으로 당기면 우와! 너무 쉬운데요? 우와, 진짜 크다. 많은 힘을 주지 않아도 쑥쑥 뽑히는 홍삼마늘. 이외에도 홍삼마늘의 장점은 우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우와. 홍성이 땅이 좋아서 그런지 마늘이 어쩜 이렇게 실을 수가 있어요? 홍성이 땅이 좋은 것도 많지만 이 홍성마늘은 2015년에 지능청에서 개발한 홍산이라는 품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마늘의 80%가 외래종입니다. 20%만 토종인데 그 토종도 오랫동안 심다 보니까 지금 알이 작아졌어요. 근데 이 홍산마늘은 알도 크고 또 농민이 좋은 게 뽑기가 편해요. 장점이 정말 많네요. 네. 여느 마늘과 달리 뿌리에 흙이 적게 묻어 털어내기도 간편한 홍산마늘. 수확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수확만큼이나 마늘을 잘 말리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정인데요. 본도장에는 수확을 마친 마늘들이 수북합니다. 이야, 진짜 이 흙을 걷어낸 모습을 보니까 알이 정말 좋은데요. 굵고 실해요. 제가 한번 까들어 볼게요. 보라색 예쁘죠? 아, 나는 크죠? 와, 알이 진짜 굵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잠시만요. 근데 이거 건조 중이라고 하셨는데 농사 망치신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초록빛 띠는 마늘 사지 말라고 하셨었는데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홍산마늘의 특징입니다. 크로로필이 다른 마늘에 비해서 35%가 높아요. 그래서 이 마늘, 홍산마늘은 항산화 기능이 더 높습니다. 다른 마늘에 비해서. 홍성군에서는 250여 농가가 홍산마늘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해 홍성 마늘 연구회까지 조직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일은 했는데 지금 먹어보질 못했단 말이에요. 맛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한번 드셔보시죠. 생으로요? 아니요. 2020년 대한민국 우수 품종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홍산 마늘. 일반 마늘보다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해 요리의 맛을 한결 살려준다고 하는데요. 와, 이 맛있는 알싸한 마늘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그렇죠. 예, 김치 담으려면은요 홍산 마늘이 최고예요. 홍산 마늘을 넣으면은 김치가 더 시원하고 매콤하고 조금만 넣어도 아주 맛있어요. 갖가지 양념과 함께 김치가 먹음직스럽게 버무려졌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괜찮아요?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 그래. 간 딱 좋아요. 딱 그래요? 좋고, 와, 이 혀끝에 이 마늘 알싸함이에요? 와, 맛있다. 이글라고만 사이다 마시러 톡 쏘는 맛. 시원하고, 그래가지고 국물도 하나 버리질 않아요. 시원해. 국수 말아서 먹고 요즘에 인기. 홍산마늘을 넣은 김치는 발효 속도가 느려 김치의 독특한 풍미가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치에도 맛있고 장아찌에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고 튀겨도 맛있고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홍산마늘만 있으면 음식의 맛이 풍성해지는 거네요. 네. 홍산마늘 진짜 최고네요. 네. 최고. 예, 최고예요. 이번엔 홍성 읍내로 나가 홍주성 근처에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의 홍산 마늘을 빵으로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찾아왔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그럼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이곳에서는 마늘 바게트를 비롯해 마늘빵, 갈릭나네, 마늘 스틱 등 홍산 마늘 넣은 빵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 이 은은하게 마늘 향이 올라오는 게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앉아 계시면은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좋습니다. 하나의 마늘로 이렇게 각가지 종류의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탄생했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많은 마늘빵을 먹어봤는데 홍성의 홍산 마늘로 만든 마늘빵의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홍산 마늘 사용하면서 홍산 마늘이 좀 더 알싸한 맛이 있고 빵을 구워냈을 때 단맛이랑 향이 더 증폭돼가지고 고객님들이 먹었을 때 다른 매장들과는 다른 마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홍성 마늘빵을 맛볼 텐데요. 크림치즈와 홍산 마늘과의 만남이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까요? 달콤한 맛도 있고 또 마늘의 약간 은은한 알싸한 맛도 나는 것 같고요. 그 마늘 향의 그 풍미가 조화가 너무 좋아요. 네, 크림치즈 느끼한 맛도 마늘이 이제 다 잡아주기 때문에 네, 더 맛이 더 풍족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한다는 마늘 세트입니다. 한 입 베어물자마자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지고요. 널찍한 피자 모양의 갈릭 난도 별미입니다. 홍산 마늘의 설계서 그런지 확실히 느끼함이 하나도 없고요. 사실 솔직히 이거 빵 하나 먹으면 조금 물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먹어도 맛있어요. 적은 양을 사용을 해도 많은 양이 일반 마늘 사용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더 홍산 마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먹는 입장에서도 다 장점이 많은 마늘이네요. 그렇죠. 알싸함과 고소함이 매력적인 마늘빵.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데요. 부드러운 빵과 마늘의 조합이 이렇게 찰떡궁합을 이뤄낼 줄 몰랐습니다. 너무 맛있어. 오늘 홍성에 와서 홍산 마늘의 맛과 향에 푹 빠졌는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홍성의 홍산 마늘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 카페도 방문하셔서 매력적인 홍산 마늘빵도 느껴보세요. 홍성으로 놀러오세요. 홍산 마늘의 향기가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이 뛰어난 데다 키우기에도 좋아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홍산 마늘. 우리 기술로 만든 토종 신품종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치기 쉬운 여름, 홍산 마늘과 함께한다면 떨어진 입맛도 살리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마늘하면 홍산 마늘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건강 식재료, 바로 마늘이죠. 홍성의 홍산 마늘, 마늘계의 신흥 강자로 불릴만 한데요. 겉절이에 달달하고 알싸한 마늘빵까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늘, 면역력에도 또 최고잖아요.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 이 마늘로 건강하게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